두께에 자신 있는 선수들은 이제 앞돌리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할 수 있는 2번, 6번, 9번의 초급 배치입니다. 마민캄 선수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64강 경기 마민캄 선수가 1세트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뱅크샷의 위치로 이동을 하고 있죠. 노란 공을 향해서 갑니다. 뱅크샷 초구 자, 성공합니다. 좋아요네. 시작부터 무게감 있는 공격력을 보여주네요. 사실 마민캄 선수가 그렇게 뱅크샷을 많이 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9.7% 매해년마다 19%대의 뱅크샷 성공률인데 이 정도면 PBA 선수 중에서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하거든요. 그만큼 뱅크샷을 좀 아끼면서 일점 위주의 포지션 플레이를 끌고 가고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뱅크샷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최근 2년간 보게 되면 장타율이 항상 두 자릿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장타율이 살짝 좀 낮게 나오고 있죠. 예. 자, 옆돌리기 좋습니다. 깨끗하게 성공하면서 연속 득점으로 출발하고 있는 마민캄. 장타율이 11.2%, 바로 21, 22 시즌이었었고, 그리고 20, 21 시즌에서도 10%의 장타율을 보여줬습니다. 대회전. 옆돌리기 대회전. 빨간 공 쪽으로 천천히 밀고 들어가네요. 네, 성공!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포지션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마민캄 선수의 첫 경기 128강전 3대 0으로 이성림 선수에게 승리 거뒀을 때 1.406, 하이런 8점을 기록했습니다. 뒤돌리기죠. 길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마민캄 선수의 스타일, 항상 조용조용하지만 점수와 연결되는 과정이 아주 깨끗해요. 네, 그렇습니다. 득점되는 모습도 1점 1점 득점하는 게 물론 이제 다 같은 1점이긴 하지만 다 같은 1점도 수준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구질로 맞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올거리기도 한데 지금은 대회전을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너무 얇게 진행이 됐죠. 옆돌리기로 코너로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데 노란 공을 살짝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첫 공격에서 장타로 시작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출발이 좋다고 할수 있죠. 옆돌리기인데요. 회전이 거의 빠진 상태로 투수를 왼쪽 코너로 하얀 공이 보였어요. 하지만 끌림이 좀 많았습니다. 저는 빨간 공 옆돌리기를 시도하나 싶었는데 그랬을 경우 이제 회전이 거의 빠진 상태, 약간 마이너스 준 상태로 진행을 시켰어야 되거든요. 충분히 보였습니다. 지금 같은 두께도 오히려 길게 빠진 거 보면 근데 저렇게 이제 앞에 바로 앞에 약간 가리진 않았습니다만 간섭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의 빨간 공 때문에 정확한 두께를 잡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민캄 선수는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깔끔하게 뒤돌리기로. 초반부터 장타 5점으로 산뜻하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감각과 지금 테이블의 컨디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요. 건너 쪽 좋습니다. 네.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는 마민캄. 테이블에서 움직이는 공의 움직임을 봐서도 지금은 오늘은 좀 알수가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테이블의 상태입니다. 어떤 테이블은 길거나 또 약간 또
뭐 쿠션을 더할수록 좀 짧아지면서 선수를 애먹이는 테이블들이 있거든요. 이번 대회는 굉장히 그 테이블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돌아나오면서 득점 아, 성공했습니다. 됐어요. 네, 살짝 흔들렸습니다. 예. 이목적구가 살짝 꿈틀거리는 마민캄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까딱 움직이는군요. 예. 자, 리버스 공격입니다. 자, 코너 쪽 공간이 좀 보이긴 하는데요. 아, 직접 맞는군요. 다가갑니다. 네. 득점 성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하나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번엔 4득점을 기록하면서 9대0.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뱅크샷을 그렇게 많이 시도하는 편이 아니고 한점한점 득점하는데 장타율이 높다. 네, 대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포지션 플레이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것들이 물론 의식을 하고 포지션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연습 때부터 자동화가 돼 있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역회전으로 올라오죠? 아, 역회전이 조금 조금 네. 부족했어요. 아깝습니다. 오늘 경기하는 모습이 상당히 가볍고 좀 편안해 보이는 마미캄 네. 선수군요. 이번 공은 빗나갔습니다만 그래도 4득점을 보태면서 2이닝 만에 9점에 올라선 마미캄. 이선웅 선수의 반격이 나와줘야 될 텐데요. 맥시멈 회전을 주면서 비껴치기, 득점할 능률을 높일 수 있는 거 스핀볼 스타일로 지금 진행을 잘 시켰습니다. 끝까지 회전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선웅 선수가 이제 1982년생이고 가장 좋았던 이번 시즌 성적은 4차 대회였군요. 네, 휴원수 대회에서 32강전에서 신대건 선수와 대전한 바가 있는데 이때도 이제 3대2로 패한 바가 있습니다. 옆돌리기. 자, 이거 뒤쪽 깊숙하면 공간이 위험하죠. 네, 조금 더 부드러운 터치가 예. 필요했었던 그런 옆돌리기였는데요. 오늘 현재까지는 두 번의 옆돌리기를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선웅 선수입니다. 뱅크샷을 칠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뱅크샷을 네, 상단 장, 선택합니다. 네, 상단 장 쿠션 쪽을 향해서 출발을 시키겠죠. 타임아웃을 요청한 마민캄. 직접 집어넣으려고 하나요? 약간 감아치는 스타일로 투쓰리로 오른쪽 상단 코너로 직접 돌아 어 들어가네요. 너무 넉넉해요. 예. 조금 더 스피드를 붙였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뻔했는데 자, 그리 어려운 배치는 아니었습니다만 바로 이 부분이 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길목이라고 본것 같아요. 그렇군요. 세워치기로 비껴치기를 세워치기 하나요? 회전이 거의 좌우 회전 없이 약간 마이너스성이 좀 들어갑니다. 타고 세워봅니다만 들어갑니다. 너무 빳빳하게 세웠어요. 이선웅 선수 1세트 초반 득점이 잘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대로 빠져나오면서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옆돌리기. 네, 돌아오면서 좋아요. 좋은데요. 역시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흐름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마민캄.
내공이 좀 붙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끌림을 이용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조금 모자랐어도 올라오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경기 전에 제가 마민캄 선수에게 베트남어로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는데요. 네, 복잡할 것 정말 같은데요.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건이 쭉먹낭마이. 이거 맞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억나는 건 쭉먹낭마이. 이게 새해 인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기본적인 베트남어를 이제 좀 배워야 되겠어요. 어렵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당구 클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교환학생 중에 한 명이 저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베트남 학생이. 그래서 이제 간단한 인사말 이런 것들을 몇번 배우는데 자꾸 너무 어려워서 입에 붙질 않아요. 네. 자, 앞돌리기 버프션으로. 아, 좋네요. 네. 들어가네요. 마민캄 선수의 오늘 뭐 1세트의 활약은 대단합니다. 3득점째. 아마 챔피언이 되고 난 다음에 사실 그 바로 이제 다음 때이기 때문에 어떤 큰 변화는 느껴볼 수 없겠습니다만 이 챔피언이 됐다는 것만 하더라도 앞으로의 뭐 마민캄 선수의 활약은 상당히 자신감이 붙을 것 네, 같습니다. 더군다나 잘 치는 베트남 선수들이 많은 가운데 첫 번째로 우승을 했다는 거에 또큰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옆돌리기 짧게 갑니다. 자, 이번에는 좀 네, 부족했어요. 네. 옆으로 지나가네요. 지난 투어 경기 때 우승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또팀 리그가 있었어요. 팀 리그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지금 NEC 농협 카드베가 열렸기 때문에 선수들이 굉장히 지금 바쁜 일정을 연말 연시를 통해서 소화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감각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연속되는 대회에서 팀 리그를 뛰는 선수들이 조금은 팀 리그를 안 뛰는 선수들보다 좀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이선욱 선수의 뱅크샷. 자, 하얀 공양에서 정확하게 오, 이거 참 당구션 맞고 빠져나가네요. 아, 불운이네요. 네. 예. 상당히 아쉽습니다. 가장 속상한 형태로 지금 안 맞은 거예요. 차라리 하얀 공이 안 맞아서 안 맞았으면 아, 내가 좀 잘못 쳤네 이런 느낌을 받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의 힘 세기나 두께가 조금만 얇더라도 맞았고 조금 두꺼우면 또 밀려서 맞았을 텐데 네. 참 행운이 좀안 따라준 그런 형태죠. 길게 세워치는 비껴치기입니다. 회전 들어갔고요. 회전이 넘칩니다. 네. 있으면 빠져나갑니다. 이 공이 맞지 않으면서 다음 공의 배치를 한번 보시면 과연 이선웅 선수가 처리할 수 있는 공 처리는 할수 예, 있습니다만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대회전을 구사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 키스 잘 위험. 돌리긴 했는데 약간 짧게 진행이 됐어요. 네. 네. 앞돌리기로 공격을 해봤습니다만 키스가 나오면서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일목적구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자, 돌아서 쿠션으로 빨간 공이 돌면서 키스가 났죠. 저 키스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들은 두께 조정을 통해서 키스를 안 나게끔까지 조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웠던 대회전이었습니다. 횡단. 횡단샷 오히려 넘치나요? 오, 네. 살짝 빗나가는 마미캄. 안에서 투로 가는 라인 자체가 좀 많이 내렸어요. 많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타격보다는 두께에 좀 중점을 두고 샷을 했던 건데요. 생각보다 좀 얇게 맞았습니다. 아직 1점에 그쳐 있습니다. 이선욱. 옆돌리기 대회전이죠. 원투를 최대한 코너까지 깊숙이 보내야 되는데 돌리질 못합니다. 아, 이거 이선욱 선수 쿠션을 먼저 맞으면서 옆돌리기가 되질 않았습니다. 네. 지금 1세트 1점 득점이 단데 자 이런 식으로 흔들리게 되면 더더욱 안 좋아질 네. 수가 있는데요. 일목적구를 너무 두껍게 맞췄어요. 네. 어깨를 한번 돌려봅니다. 완투를 끝까지 코너까지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좀 있었죠. 자 강하게 두꺼워요. 네 여기서 아, 약간 뭐 비슷하게 갑니다만 네, 득점되지는 네. 않을 거예요. 타격감을 주면서 빠른 속도로 공격을 해봤던 마민캄. 두께가 좀 잘못 맞으면서 너무 두껍게 맞고 내 힘 자체가 조금 일목적으로 다 뺏겨버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마민캄 선수는 5점, 4점, 3점 이렇게 12점을 현재 득점하고 있습니다. 앞돌리기 짧게 보는 공. 하얀 공이 또 위치가 굉장히 어렵게 섰죠. 네. 이선욱 선수의 입장에서는 지금 7공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잘 풀리지 않고 있는 1세트의 이선욱 선수입니다. 1점에 그쳐 있는 1세트. 이렇게 어려운 공을 받는 거는 마민캄 선수의 경기 운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뭐 일부는 의도한 대로 지금 수비 위주의 공격을 펼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공까지 공교롭게 저렇게 수비 위주로 서버리면 날은 참 좀 안 풀리는 날이죠. 근데 그와 반대로 수비를 한다고 했는데 수비가 안 되고 예. 굉장히 쉬운 뭐 완벽한 넣어치기 같은 것들이 쓴다거나 네, 또 그렇게 오. 잘 풀리는 날도 있긴 해요. 그렇습니다. 마민캄 선수가 이번에 까치발을 들고 예, 불편한 자세에서 예. 뒤쪽을 큐를 좀 세우다 보니까 예. 최대한 오른쪽 어깨를 좀 들어 올려야 되거든요. 그,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까치발까지 들었어요. 까치발을 드는 경우는 당구 경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펜스 정도 키가 되면은 까치발 들 일이 없. 다음 경기 할 때는 까치발을 드는 횟수가 몇 번인지 한번 쉬어봐야 될 것 같아요. 걸어치기 갑니다. 자, 좋습니다. 득점. 네. 아, 그동안에 막혀 있었던 이선웅 선수인데요. 시원하게 아, 걸어치기 뱅크샷. 단비 같은 득점이 나와줬어요. 이 뱅크샷이 기폭제가 돼야 될 텐데요. 마민캄 선수가 주춤하고 있거든요. 이선웅 선수의 공격이 시작될 것인지 뱅크샷 성공한 이선웅 자 비껴치기 이용해서 이번에는 좋아 보이죠? 네 정확합니다. 연속 득점 성공하는 이선웅 자, 빨간 공을 먼저 쳐서 앞돌리기를 칠 수 있는 배치가 좀 까다롭긴 했어요. 끌었을 때 이제 키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내 공이 좀 느리면 무조건 키스가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격 방법을 좀 바꿔서 하얀 공을 먼저 일목적구 선택한 게 아주 주요했습니다. 네. 4이닝 공타의 마민캄 추격하는 이선웅 선수의 공격입니다. 아, 비껴치기로 돌리질 못합니다. 네. 2-3에서 오른쪽 상단 코너를 돌았을 때 길게 진행이 되면서 득점되는 걸 노렸었는데요. 뱅크샷 파워에서 3득점. 약간 뒤쪽으로 끌리면서 여기서 장단으로 돌아야 되는데 네. 돌리질 못했죠. 더블 쿠션이 되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옆돌리기. 3 쿠션 직접 맞나요? 4이닝 무득점에서 네. 탈출합니다.
12점에 묶여 있었던 마민캄 옆돌리기 성공. 1세트 2점만을 남겨두고 있는 마민캄 선수입니다. 옆돌리기 대회전. 여기서 짧게 돌았고요. 자, 쭉쭉 날아갑니다. 자, 정확하네요. 깨끗하게 네. 빨려 들어갑니다. 세트 포인트 마민캄. 마민캄 선수가 아주 정교한 샷을 1세트 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어스타일 보면 바람 불어도 전혀 흩어지지 않을 깔끔한 헤어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 모습이죠. 네, 마민캄 선수. 예전에 우리 그 군인 장기 복무하는 군인 직업 군인 장교의 그런 머리들 아니면 이제 아주 단정한 공무원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도 까치발 들면서 높은 곳에서 공격을 해봤던 마민캄 선수였습니다만 미스큐가 나왔습니다. 찍어치기로 공격을 해봤는데 네. 미스큐. 자, 기스 잘 뺐고요. 짧은 방향으로 갑니다. 네. 득점. 초반보다는 확실히 부드러워졌어요. 이선웅 선수의 공격이 초반에는 완전히 막혔었는데요. 한 점 따라가면서 5점. 네, 뒤돌리기로 가죠. 일단 먼저 밀어놓고 가야 됩니다. 네, 밀어놓고 따라가는데요. 좋습니다. 정확하게 득점 성공. 자칫 지금 같은 기울기의 각도에서 자칫 잘못 밀어놨다가는 덜 밀었다가는 투쿠션 이후에 나오는 내공과 일목조과의 키스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배치기도 했어요. 이성 선수가 끝까지 자세를 유지하는군요. 네. 원뱅크 샷으로 갑니다. 치고 나서 친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넣어치기. 코너 쪽으로 잘 가는데요. 자, 여기서 역회전으로 올라오죠. 아, 아깝습니다. 네, 2점짜리였는데요. 코너 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마지막 역회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선홍 선수의 뱅크샷 적중률 26%입니다. 올 시즌 8경기에서 3승을 거두고 있는 이선웅 선수. 이번 대회에서 강성호 선수에 이어서 이제 마민캄 선수와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원뱅크 넣어치기로 가죠. 좋았습니다. 포인트에서 네. 마무리 성공하는 마민캄. 마무리는 뱅크샷 15-6으로 1세트 승리합니다. 자, 마지막 공이 너무 잘 섰네요. 원뱅크 샷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베트남의 마민캄 선수의 1세트였습니다. 4이닝 공타가 있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난하게 마민캄 선수의 색깔을 그대로 보여준 세트였어요. 그렇습니다. 세트 초반에 워낙 압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트를 비교적 수월하게 끌고 갔네요. 그렇습니다. 자, 1세트 마민캄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잠시 후에 2세트 경기로 넘어갑니다. 이선홍 선수는 1세트 때 약간 막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세트 이선홍 선수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네, 이선홍 선수도 뱅크샷으로 시작을 하네요. 초고 뱅크샷 잘 갑니다. 성공. 네, 좋아요. 1세트도 그렇고 2세트 마민캄 이선웅 선수 초구 성공합니다. 두툼하게 맞히면서
속도감이 있었기 때문에 묵직하게 들어가네요. 2세트 후반에 오면서 이선웅 선수의 득점이 나와줬잖아요. 네. 그러면서 조금씩 풀어가는 듯한 이선웅 선수입니다. 자, 단단 장으로 보는 것 같은데 더블 쿠션으로. 자, 이거는 아, 뱅크샷이 빗나갑니다. 밀려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두께로 들어갈 수는 없는 그런 각도였거든요. 연속적으로 뱅크샷을 구사했습니다. 네, 다른 방향 쪽으로도 조금은 쉽지 않았던. 네. 일단은 뭐 1점짜리 맞출 수 있는 공은 없었고 2점짜리를 최적의 확률을 한번 기대를 해봤던 건데요. 마민캄 선수도 횡단으로 갑니다. 장장장 여기서 빨간 공. 여기서 다시 노란 공. 다시 한 번. 두 번의 찬스가 예. 있었는데, 네. 야, 빨간 공을 안 맞고 지나가더니 노란 공도 안 맞았네요. 있습니다. 2차 시기까지 있었거든요. 예. 아, 너무 아깝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로 여기서 빨간 공 안 맞고 노란 공 먼저 맞으면 또 득점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맞습니다. 이 당구를 치다 보면 상당히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흔히 행운의 샷이라고 하는 그 플루크 샷도 어떻게 보면은 재미거든요. 네, 그렇죠.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구기 종목 중에서는 행운이 따라서 득점되는 경우가 제일 많은 종목이 당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 행운이 많으면 상당히 미안해하는. 네. 아, 천천히 접근에 들어갑니다. 잘 밀어놨는데 아우 네. 이게 안 맞고 바로 옆에 딱 섰네요. 1세트에도 약간 브루네 샷이 있었는데 네. 지금도 잘 밀어치기로 갔는데 밀리는 모양이 예. 약간 빗각으로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짧게 진행이 됐습니다. 옆으로 지나가는 이선웅 선수의 공격. 노란 공의 움직임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인데 키스 피하지 못했습니다. 네, 키스 피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그런 배치였죠. 마미카메 공격이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이선웅 선수는 뒤돌리기로 갑니다. 네, 두께를 좀 쓰면서 밀어놨죠. 좋습니다. 득점 성공하면서 3대0 앞서 나가는 2세트의 이선웅. 이선웅 선수의 이번 시즌 평균 에버리지는 1.2대고요. 베스트 에버리지가 1.606, 하이런 9점. 다시 한번 뒤돌리기 연속으로 갑니다. 아, 이번에는 좀 얇았죠. 네. 오, 길게 빠져나가네요. 얇게 맞더라도 지금 당점 당점도 조금 올렸는데도 저렇게 얇았다는 얘기는 워낙 두께에서의 실수가 나왔다는 얘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점을 조금 지금 같은 경우는 당점을 좀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조금씩은 더 짧게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볼인데요. 타임아웃을 불러보는 마민캄. 자, 3뱅크로 가네요. 자, 완뱅크 넣어치기는 안에 간격이 노란 볼과 쿠션과의 간격이 너무 좁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3뱅크 갑니다. 자, 이 공이 들어갔어요. 갔어요. 네.
야, 거의 짜릿하네요. 붙지 않았을까요? 노란 공 맞고 들어갑니다. 살짝 떨어져 있는 뚜껑의 위치입니다. 프로진이 되지 않았고 살짝 떨어져 있는 모양이군요. 대회전으로 가죠. 빨간 공 살짝 움직였고 아, 그래도 짧아 대회전. 보여요. 아우, 짧아요. 네. 빗나갔습니다. 빨간 공이 바로 옆에 있었고 참 처리하기 힘들었던 상황인데 대회전 회전을 살짝 빗나갑니다. 빼줬어야 되는 그런 각도였네요. 리버스죠? 두께를 좀 많이 쓰면서 두꺼운 두께로 밀어야 됩니다. 투쓰리가 왼쪽 하단 코너. 여기서 투쓰리, 키스에 딱 걸렸습니다. 지금 키스에 걸린 이유는 두께가 얇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더 두꺼운 두께로 나가면 일목적구는 속도가 빨라지고 내공은 조금 더 느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목적구를 먼저 보내놓고 내공이 진입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쓸 필요가 있었습니다. 뭔가 치고 나갈 필요가 있는 2세트의 이선웅 선수인데요. 주춤하면서 마민캄 선수가 호시탐탐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리버스 갑니다. 여기서 회전이 네. 2로 내려가는 각도 자체가 조금 많이 내려갔습니다. 끌림을 조금 더 이용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도 이제 하단 당점으로 약간 끌어줬던 거거든요. 피켓치기 이용해서 뒤돌리기인데 투쓰리가 왼쪽 상단 코너에 근접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짧게 맞출 수가 있어요. 지금은 짧은 각도로 조금 넉넉했어요. 어우. 조금 더 코너 쪽으로 진입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밀리는 현상이 나왔죠. 살짝 빗나갑니다. 자, 여기서 충분히 더 코너까지 짧게 집어넣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는데요. 들어갈 것 같은데 살짝 빗나가면서 점수를 올리지 못하는 이선웅 선수의 공격입니다. 대회전 어우. 키스 피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비슷하게 가죠? 키스 되면서 대회전은 이어갑니다. 득점이 됐어요. 재밌는 공이네요. 예. 지금은 대회전용에서 짧게 봤던 공인데 키스가 나면서 길게 만들어지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다시 보시죠. 이번 키스.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키스를 빼기가 쉽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좀 두껍게 맞으면서 키스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달콤한 키스가 되면서 득점. 보조 브릿지까지 이용해서 앞돌리기네요. 앞돌리기 짧게 봅니다. 내려가나요? 아, 차이가 좀 있군요. 한점 추가하는 마민캄 선수입니다. 1세트와는 다르게 2세트에는 마민캄 선수의 공격이 잘안 터지네요. 앞돌리기 들어가지 않고 점수는 3대3 동점. 길게 세어 봅니다. 약간의 마이너스 회전을 주고 치긴 했는데 넘쳐 나가죠. 인상적인 것은 이성훈 선수가 공이 올 때까지는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아, 공은 살짝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풀지 않고 있다가 이선우 선수의 독특한 모습이네요. 잘 처리했죠? 좋아요.
역전에 성공하는 마민캉. 마민캉 선수하고 경기할 때는요, 이 마민캉 선수가 좀 주춤할 때가 분명히 있는데 기회를 주면 안 되잖아요. 언제든지 폭발적인 장타를 보여줄 수 있는 마민캉. 서서히 들어가네요. 마민캉 선수는 팀 리그에서도 팀에 상당히 공헌이 큽니다. 원년 때부터도 그랬고요. 투어에서는 이제 19, 20 시즌에는 한개 대회만 출전했기 때문에 뭐큰 성적의 의미는 없습니다만, 20, 21 시즌부터는 마민캉 선수가 그 위력을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이제 NH 농협카드의 팀 리그의 팀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죠. 예. 이번 시즌에 NH 농협카드 팀리그 선수들이 우승을 많이 차지했어요. 네, 조지호 그렇습니다. 선수, 그리고 마민캉, 김민아 선수까지. 길게 세워치는 공 어려운 공이었는데 잘 득점을 했고요. 뒤돌리기로 갑니다. 던져서 길어요. 네. 자, 던져서 시도를 해보긴 했는데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약간 타격으로 좀 끄는 방법이 있고 지금까지 던지는 방법이 있는데 던졌을 때는 이제 당점을 상단으로 주거든요. 지금 두께에서 약간 얇았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만큼 빠져나갑니다. 뒤돌리기. 들어갑니다. 득점 성공하는 이선웅. 챔피언이 된 마민캉 선수. 하지만 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 대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성적을 내주면 어느 단계 이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마민캉 네. 선수인데요. 이게 반짝 우승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위력을 계속해서 보탤 것이냐가 이번 대회에서 마민캉 선수에게 상당히 중요해 보이네요. 이번 시즌에 또 하나의 볼거리는 뭐냐면, 자, 앞선 5번의 대회 동안 우승자가 5명이 배출이 됐어요. 한 번도 한 명이 2번 우승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번 시즌에 2번 우승할 수 있는 선수가 나올 것이냐가 또 관건이거든요. 그리고 5명의 챔피언 중에 유일하게 또 쿠드롱 선수가 빠졌어요. 그렇죠. 이번 시즌에는 이름값을 조금 못하고 있는 쿠드롱 선수인데 예. 이번 대회는 또 일단 멜뱅 톱 랭킹을 기록한 만큼 또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옆돌리기 계속되는 득점 좋습니다. 이선웅. 3득점을 보태면서 6대6 동점. 그리고 이번 시즌은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대단하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우승한 5명의 PBA 선수들 보게 되면 조재호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외국인 선수들입니다. 여기에 마민캉 선수가 최근 5차 투어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이 조금은 더 분발을 해야 되는 그런 자극이 좀 필요한데. 자, 빗겨치기 두꺼운 두께로 밀리면서, 야, 기가 막히게 들어가네요. 자, 두께가 좀 잘못 맞지 않았나 싶을 네. 정도로 안에서 투로 갈때 휘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급격하게 여기서 네. 곡선 휘어짐이 나왔습니다만 정확하게 득점 성공했습니다. 끌어서 갑니다. 또 기스가 간신히 빠졌어요. 네, 그리고 좋습니다. 장타가 터지는 이선웅 선수의 공격입니다. 두께를 두껍게 썼기 때문에 저 기스가 이렇게 빠져나간 거거든요. 두 번의 키스 위험이 있었는데 한 그렇습니다. 번, 두두 번. 번. 오, 이 키스를 뚫고 가면서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연속 5득점, 8대 6으로 앞서가는 이선웅 선수네요. 다시 일어나서 확인해 보고 있는 이선웅 선수입니다.
타임아웃. 뒤돌리기로 가죠. 하얀 공의 위치가 워낙 빅볼의 형태이기 때문에 기스만 없다면 득점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되돌리기 샷. 아, 위험한데요. 참. 빠져나갑니다. 네. 끌림을 이용했는데 끌긴 끌었습니다만 회전이 다 준 상태로 끌리다 보면 저렇게 길게 빠져나갈 수가 있고요. 지금과 같이 좀 덜 끌리려고 하면 회전을 좀 빼주든가 했어야죠. 되돌리기 대회전 돌아옵니다. 좋아요.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2세트 마민캄 이선웅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베트남 선수들의 성적은 좋죠. 네, 현재까지는요. 빠르게 돌아와서 성공. 이번에 시원한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이선웅 선수와 이제 함께 8대 8. 돌리기가 좌우로 다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약간 끌면서 진행을 시킵니다. 옆돌리기 네.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석점을 다시 추가하는 마민캄. 이선웅 선수와 접전을 2세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베트남 선수라 할지라도 스타일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민캄은 좀 조용하고 편안한 당구를 보여주고 있고 응우엔 꼭 응우엔 선수라든지 응고딘 라인은 좀 힘 있는 공격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네. 개성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또 구질도 선수들 성격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넘쳐납니다. 펑린 선수는 마민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다른가요? 펑린 선수도 뭐 장타력도 있고 에버리지도 잘 나오는 선수긴 한데 쉬운 공에서 실수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조금 경험 부족에서 나오는 그런 구력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뱅크샷 이선웅. 아, 흰 공 맞지 않았어요. 살짝 길어지면서 빨간 공만 맞고 나갑니다. 이 흰 공 약간 걸쳤으면 정확한 뱅크샷이 됐을 텐데요. 아깝습니다. 앞돌리기 짧게. 자, 놓치지 않네요. 네. 자, 지금도 앞돌리기를 하면서 혹시 안 맞을 것에 대비해서 일목적구 노란볼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내공 회진을 실어준 채로 앞돌리기 얇은 두께로 땄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란 공이 지금 아래쪽으로 많이 안 내려왔거든요. 저런 게 바로 기술입니다. 다음 포지션을 잘 만들어내는 네. 마민캄 선수입니다. 내공의 움직임은 비슷하게는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일목적구까지 컨트롤을 한다는 건 대단한 실력이 아니면 쉽지 않거든요. 차근차근 풀어가고 있는 마민캄 연속 득점.
그렇기 때문에 장타율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은 7.4%이긴 합니다만 두 시즌 연속 두 자릿수 장타율을 보여줬습니다. 자, 성공! 되돌려치기. 상단회전을 많이 줬기 때문에 많이 튀어나오지 않고 오히려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득점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여기서 수술이 맞고 튀어나오는 게 많이 튀어나오지 않고 다시 상단회전력의 작용이 좀 들어갔던 거죠. 석점 추가하면서 12점, 석점 남아 있습니다. 오른쪽 회전이 들어갔는데 네. 달려가죠? 앞돌리기를 척추! 길게 세웠군요. 약간 마이너스 회전이 들어간 상태로 타격을 이용해 봤습니다. 강약을 참잘 조절하고 있는 마민캄. 미끄러지면서 확실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빨간 공의 위치가 좋기 때문에 자, 끌어서 5까지 빠질 잘 데가 돌아서 없는 들어갑니다. 공이에요. 자, 다시 한번 세트 포인트입니다. 14점에 올라가면서 세트 포인트의 마민캄 연속 5득점 장타로 끌고 갑니다. 이선홍 선수와의 접전이 있었는데 균형이 조금씩 이제 깨지면서 마민캄 선수가 세트 포인트 마무리 시도합니다. 옆돌리기로 마무리 샷. 자, 돌긴 돌렸고 갑니다. 마무리가 마무리 됩니다. 됐어요. 네. 득점 성공하면서 15대 8. 2세트도 마민캄 승리. 접전이 있었던 2세트였습니다만 이선홍 선수가 조금 더 치고 나가지 못했었고 3점, 3점, 6점을 기록하면서 마민캄 선수가 15점에 빠르게 도달했습니다. 네. 자, 8점까지 8대 9까지 만들어 놨던 이선홍 선수인데 1거에 6점으로 마무리를 하는 데는 뭐 재간이 없죠. 그렇습니다. 15대 6, 15대 8로 마민캄 1세트와 2세트 승리하면서 세트 수가 2대 0으로 64강 두 번째 경기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어갑니다. 3세트. 1세트 때는 초구 성공하면서 장타가 터졌던 마민캄 선수인데요. 다시 한번 2번, 6번, 9번의 초구 배치 도전하겠습니다. 1세트와 마찬가지로 역시 뱅크샷으로 출발. 이번에도 오! 좋습니다. 네. 아, 대단하네요. 참. 두번 쳐서 두번 들어가면 백발백중인 거죠? 예. 네. 2번, 6번, 9번에 이 초구 배치는 1세트, 2세트, 3세트 모두 선수들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초구 배치에 대해서 선수들이 다 연습을 한다고 했는데 책으로 나와도 괜찮겠는데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 9개의 포지션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없이 연습하더라고요. 네. 뒤돌리기 연속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뒤돌리기. 얇은 두께로 가면 빠질 데가 없는 공입니다. 잘 돌았고요. 진행 좋아요. 다가갑니다. 득점. 1세트 같은 분위기가 나네요. 득점 이후에 연속 득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점 경기에서 초구에 4점, 5점 쳐놓으면 자, 참 한결 가벼워지죠. 네. 자, 앞돌리기로 짧게 갑니다. 강하게. 자, 여기서 이거 위험한데요. 아우, 뒤쪽 공간이 있었어요. 네. 아깝게 지나가는 마미캄. 자, 빠르게 내공을 보내면서 공격을 했는데 각도가 더 벌어지지 않네요. 뒤돌리기 직접 봅니다.
이선웅 선수의 3세트 첫 번째 공격 성공. 스타일이 참 차분하군요. 네. 이선웅 선수의 첫 번째 3세트 공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뒤돌리기 형태죠. 살짝 들어갑니다. 만만치 않게 가야 될 텐데요. 1, 2세트를 모두 내준 이선웅 선수입니다. 1라운드와 2라운드 경기 64강까지는 승부치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변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잘 버티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잘 치는 선수들도 128강, 64강에서 간혹 지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는 그 이유 중에 하나죠. 엇갈리면서 야. 득점 좋았습니다. 3득점. 이런 거 보면 이선웅 선수의 공격력도 괜찮은데요. 네. 폭발적인 장타력이 빨리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하얀 공 비껴치기. 각도가 나쁘지 않죠? 좋아요. 네. 동점을 만드는 이선웅 선수입니다. 초반에 4점을 얻어맞았습니다만 바로 4득점으로 쫓아가는 이선웅 선수네요. 좋습니다. 옆돌리기 대회전이죠. 최대한 길게 뽑나요? 아, 대회전. 이건 좀 짧아요. 빗나가는 대회전이었습니다. 붙어있는 일목적구를 최대한 길게 만들어서 끌기 위해서는 당점을 살짝 올려줄 필요가 있는데요. 일목적구가 키스가 안 날 정도의 아주 두꺼운 두께를 사용해서 네, 강한 타격으로 상단의 전력을 이용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상단이 약간은 조금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일단 동점에는 성공한 이선웅 선수입니다. 리버스 성공합니다. 아, 네. 리버스 성공. 저런 기술적인 문제의 공들은 마미캄 선수가 거의 마스터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확실하게 성공하는 마미캄 선수의 공격입니다. 부드럽게 옆돌리기. 좋아요. 자, 노란 공의 움직임도 잘 갖다 놨습니다. 일단 심지수를 통해서 노란 공 반대쪽 장쿠션 쪽으로 보내놓는 게 정석적인 플레이 하나죠. 뒤돌리기. 자, 두껍게 해서 아래쪽 퍼쿠션까지 정확하게 들어간다. 좀 위험했어요. 네. 살짝 빗나갈 뻔했습니다. 위험했던 뒤돌리기. 지금도 이제 안정적인 득점을 위해서는 장점을 좀 내리고 출발을 시켜야 되는 그런 공이었고요. 자, 완벽히 넣어치기로 이어집니다. 깊숙하게. 아,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짧아요. 네. 뱅크샷은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4개의 뱅크샷을 성공하고 있는 마민캄 선수인데요. 이번 넣어치기 뱅크샷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횡단이죠.
가게 들어갑니다. 횡단샷 성공. 이번 3세트도 2세트 초반과 마찬가지로 이선웅 선수의 추격이 아주 매섭네요. 네. 이선웅 선수가 세트를 더할수록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1세트에는 6점 치고 졌고 2세트는 8점 치고 졌단 말이에요. 3세트는 이겨야 될 텐데 자, 마미캄 선수의 공격이 워낙 거셉니다. 아 지금 투뱅크로 가나요? 장단 맞고 하양공 걸어치기 형태로 진행을 시킵니다. 자 걸렸어요. 회전으로 장쿠션 맞고 회전 아 안 들어가네요. 네, 조금 더 끌림을 이용했어야 되는데요. 좋은 시도였습니다. 네. 투뱅크 샷 좋은 라인까지 한번 만들어 보긴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회전 주면서 아 두껍게 맞고 잘 갔는데 아깝습니다. 마미캄 선수는 이제 투뱅크를 노리고 있죠. 어 완뱅크로 갔군요. 네. 자 걸어치기. 네. 아, 완뱅크 샷으로 2점 추가하는 마미캄. 자, 참 정확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멋진 샷이 나왔어요. 자 아래쪽 장쿠션에서 노란 공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완벽 걸어치기는 굉장히 더 어렵거든요. 어려운 샷을 성공했네요. 저 정도의 그 걸어치기 능력을 보여준다는 건 같은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 존경스러운 정도예요. 자 이렇게 멋진 샷을 성공하면 심장이 두근두근하죠. 예, 그 다음 샷이 잘 이어져야 될 텐데 더블 쿠션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깨를 좀 써서 잘 밀어놨는데 힘이 부족했네요. 점수는 9대5 넉점차 이선웅 선수의 공격입니다. 타임아웃을 부르는 이선웅 선수입니다. 이선웅 선수는 가장 좋았던 성적이 바로 2020-21 시즌 때 8강에 두 번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자, 이후에는 이제 32강이 지난해도 그렇고 이번 시즌 최고 성적입니다. 투뱅크 샷으로 네, 가네요. 흰공이 안 걸렸어요. 걸지 못합니다. 네. 흰공을 맞추지 못한 이선웅 선수의 투뱅크 샷이었습니다. 앞서가고 있는 마민캄 선수의 4이닝 공격입니다. 오늘 인상적인 공격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멀리 있는 빨간 공을 겨냥하네요. 원백크 걸어치기 갑니다. 얇아요. 네. 투쿠션으로 맞고 마는 원백크 걸어치기. 이선웅 선수가 2021 시즌에 가장 좋았던 성적이 이제 8강은 드림 투어에서의 성적이었고요. 그렇군요. 네. 그 당시 그 시즌에서는 이제 크라운의 대 4차전에 한번 와일드카드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또 2회전 탈락을 했습니다. 이제 지난 시즌부터 이제 일부 투어에 합류를 하기 시작했던 이선웅 선수인데요. 약간 리버스 공격으로 성공했습니다. 네. 경기 스타일은 그렇게 조급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요. 시간도 넉넉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좋은 활약이 예상되는 이선웅 선수의 공격입니다. 오늘 경기는 약간 마미캄 선수의 기세에 좀 눌려서 본인의 경기력이 좀 안 나와 보이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이번 뱅크샷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뱅크샷 자, 정확하네요. 득점 성공. 네. 3세트의 첫 뱅크샷이 나왔어요. 흔히들 우리 뭐 공을 잘 치는 선배들이나 아니면 옆에서 훈수두기 좋아하시는 양반들이 잘하는 얘기가 야 상대방 신경 쓰지 말고 네 거 잘 치면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제일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럼요. 오히려 더 의식하면은 더 부담스러워요. 네. 자 앞돌리기 퍼쿠션인데요. 약간 길어 보이나요? 아오 득점됐습니다. 네 동점까지 갑니다. 아, 이상우 선수가 좀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렸어요. 자 이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이상우 선수. 일단 3세트 동점까지 만들어놨고요. 추격이 거셉니다. 앞서가고 있는 마민캄 선수이긴 합니다만 이 4전 3선 승제는 3세트가 참 중요합니다. 네. 자, 뒤돌리기. 아, 이게 키스가 되네요. 키스가 되면서 내공은 정확한 방향으로 갔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역전까지는 가지 못하네요. 네, 지금 같은 배치에서는 예상을 했어야 되는 키스죠. 조금만 얇아도 키스날 수 있다라는 느낌이면 지금보다 더 얇게 치면서 내공의 속도를 좀 빨리 해주면 키스가 더 얇은 두께로 빠져나가면서 대신 내공은 조금 스피드를 올려주면 득점될 수 있는 여지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설계가 약간은 허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넉돌리기 키스 자 노란 공과의 키스는 잘 빼는 것 같은데 내 공과의 키스는 피하지 못하는군요. 치는 순간 좀 아차했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지금은 이제 직접 본 게 아니고 짧게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짧게 내 공이 진행이 되면서 키스가 빠져야 되는데 완벽 걸어치기입니다. 자 진행 좋습니다. 네, 적중됐습니다. 2점짜리. 3세트에 두 개가 들어가면서 오 앞서가네요. 11대 9로 이선웅 선수가 3세트 앞서갑니다. 깔끔한 걸어치기가 나왔어요. 마민캄 선수가 약간 주춤한 사이에 뱅크샷 두 개가 나오면서 이선웅 선수가 11대 9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야, 아, 이게 그대로 맞네요. 쿠션으로 직접 맞아버렸습니다. 약간의 리버스 성격을 띈 더블 쿠션이었는데 공이 좀 얇았다는 얘기죠. 원쿠션 이후에 흰 공 쪽으로 더블 쿠션 횡단이 되지 못하고 그대로 흰 공을 맞고 말았습니다. 빗겨치기로 갑니다. 자 노란 공을 먼저 일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용했을 때 깨끗하네요. 노란 공이 이목적으로 사용되면 훨씬 빅볼이거든요. 득점 확률을 높이는 좋은 공격 방법의 패턴입니다. 2이닝 공타였습니다만 바로 득점 가능하고 있는 마민캄 확실하게 득점 성공했어요. 11대 10 점수는 한 점 차. 옆돌리기로 가겠죠. 문제는 3쿠션으로 직접 볼 것이냐 아니면 5까지 볼 것이냐. 5까지 봤을 때는 노란 공의 키스를 어떻게 뺄 것이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옆돌리기 갑니다. 자, 파이브로 갔죠. 빨간 공과 키스가 있어요. 네, 그렇죠. 예상은 했습니다만 마민캄 선수가 이 키스를
빼내질 못하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일목적구가 횡단식으로 움직이면 키스페이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일목적구 빨간 공이 자 이제 완 투 쓰리에서 코너를 돌아서 나가야 키스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건데요. 두꺼웠단 얘기죠. 이선웅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직접 끌어봤는데 좀 모자르죠. 모자라요. 네. 살짝 빗나가는 옆돌리기였습니다. 상당히 아쉬워하는데요. 3세트를 꼭 가져와야만 하는 이선웅 선수입니다. 아주 절박한 심정의 옆돌리기였습니다만 안 들어가네요. 앞돌리기 길게 세워보는 공. 자, 이런 공은 참 안민감 선수가 잘 쳤었는데 아우. 이번에도 키스를 또 어디서 야, 날아온 기계를 좀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목적구가 돌아 나오면서 키스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자 보시죠. 노란 공 움직임 보시면 투 쓰리르 코너 쪽 돌아 나오면서 이렇게 돌게 되면 빨간 공 쪽으로 여지없이 키스가 나는 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길게 치려면 얇은 두께를 치되 회전을 살짝 빼주면서 그런 적절한 두께가 필요했는데요. 두껍게 치면 키스 날 수 있는 건 조건이었죠. 앞돌리기 좋습니다. 이선 선수가 한 점 한 점 이제 3세트 15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짧게 득점을 시키고 득점이 되면서 다음 공이 조금은 애매하게 섰는데요. 자, 비껴치기로 갑니다. 너무 밀면 짧아질 수 있어요. 자, 잘 처리했네요. 깨끗하게 네, 성공했습니다. 정확한 조준 확실하게 들어가는 이선웅 선수. 지금 이제 완에서 투로 가는 라인 자체를 너무 곡선이 많이 그려지게 되면 자 실수 확률이 좀 높아지는 공이에요. 그래서 완에서 투로 갈 때 최대한 곡선을 줄이고 직선화 시키는 그런 스트로크가 필요했던 거죠. 지금 3세트 2점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두께를 이용해서 직접 끌어보는 공입니다. 바로 전 이닝에 실수했던 공이죠. 옆돌리기 이 회전으로 네. 들어가네요. 자, 마무리 점수가 남았는데요. 3세트 14점에 먼저 올라간 선수는 이선웅 선수입니다. 흰 공을 잘 돌려서 빼냈고 득점 성공하는 이선웅 선수입니다. 이제 14대 10. 마미캄 선수가 1, 2세트를 앞서갔습니다만 3세트는 이선웅 선수가 반격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얇은 두께로 플러스 2. 상단 쪽을 향해서 짧게 떨어지면서 여기서부터는 다시 내려오죠. 자 진행이 익숙하게 돌아서 좋습니다. 네, 마무리 성공했습니다. 이선웅 선수가 3세트 승리하면서 세트수가 2대 1 추격하는 이선웅 선수입니다. 마미캄 선수의 출발이 좋았습니다만 이선웅 선수가 뒤처지지 않고 빠르게 따라간 게 좋았군요. 네, 자 3세트에는 4점을 3번을 쳤네요. 깔끔한 마무리로 승부를 4세트로 이어가는 이선웅 선수입니다. 약간의 위험도 있었습니다만 이선웅 선수가 빠르게 돌파해 내면서 3세트는 15대 10으로 마민캄 선수에게 승리한 이선웅 선수입니다. 자, 두 선수의 집중력이 조금씩 세트를 더해갈수록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세트가 갈수록 이닝수가 좀 짧아지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마지막 4세트 경기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4세트 이선웅 선수의 초구 공격입니다. 지금까지는 초구를 모두 성공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뱅크샷 출발 두꺼워요. 오, 많이 밀렸어요. 네 처음으로
초고를 빼고 있네요. 이선웅 선수의 4세트 초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번, 6번, 9번. 2세트 때는 아주 깔끔하게 성공했었는데 이번엔 약간 짧게 들어가면서 빗나갔습니다. 초고를 뱅크샷으로 쳐야 되는 배치가 서게 되면 이게 또 2대2 동점이 됐을 때 승부치기 가면 이게 더 말 수 없는 그런 승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뱅크샷의 초구는 사실 매번 들어갔어도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인이 실수했던 그 초구를 양보를 했을 때 안 좋았던 경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치게 되면 거의 배로 데미지를 입게 되는 상황이 되죠. 자, 그대로 밀었는데요. 자, 여기서 회전을 머금고 갑니다. 회전이 많아도 조금은 쉽지 않은 공이었습니다. 득점 없이 끝나는 이선웅 선수의 공격입니다. 빙글빙글 돌고 있는 노란 공. 멈춰서야 마민캄 선수의 시간이 지나가겠습니다. 약간 빗각으로 밀렸어요. 자, 뒤돌리기 아래쪽 공간으로 버쿠션까지 천천히 잘 다가가고 있습니다. 득점 성공. 마민캄 선수가 4세트 먼저 득점 성공하네요. 잘 치는 선수들은 확실히 어려울 때 잘 헤쳐나가거든요. 어려운 상황에서 마민캄 선수가 4세트 좋은 출발을 보여줄 것인지. 네, 5 쿠션 연속 좋습니다. 득점. 자, 계속해서 좋은 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민캄 선수의 장점은 역시 포지션을 잘 만들어가면서 네. 장타를 본인이 만들어가는 건데요. 자, 빗겨치기 2-3 오른쪽 상단 코너로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야, 코너 깊숙하게 들어가야만 저렇게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잘 들어갔죠. 코너 깊숙이 들어서 돌아가기만 하면 빠질 데는 없는 공이었어요. 다음 공 대회전이죠. 옆돌리기 대회전. 자, 키스는 빠졌고요. 짧게 진행되면서 득점이 됩니다. 네, 공이 잘 빠져나왔네요. 성공 4점째. 먼저 치고 나가는 마민캄. 이선웅 선수는 이번 4세트를 승리해야만 승부치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대회전으로 가겠죠. 빨간 공 뒤돌리기로 최대한 길게 뒤돌리기 형태로 만들어 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노란 공의 위치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비켜치기로 갔어요. 이건 좀 차이가 있네요. 맞고 바깥쪽으로 나가는 마민캄. 마민캄 선수가 쭉 밀어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연속 4득점을 만들어내면서 4대0 4세트 앞서가는 마민캄. 자, 대회전으로 가나요? 자, 최대한 길게 뽑았을 때 빨간 공을 맞출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길게 잘 뽑았어요. 일단 좋은데요. 오히려 돌아오죠? 길게 나갑니다. 돌아오면서도 맞아요. 이렇게 길게까지 보낼 수 있군요. 돌아서 더 좁혀갔었는데 안 들어갑니다. 자, 완투가 참 아주 제대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왔는데
돌아서 여기서 그래도 길었고. 내공의 스피드가 좀 있었기 네. 때문에 그래도 맞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도 좀 있긴 했습니다만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4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마민캄. 타임아웃. 노란 공 왼쪽으로 옆돌리기가 있죠. 키스가 안 빠지는 모양이에요. 빨간 공으로 바꿨네요. 뒤돌리기를 최대한 길게 내보내 봅니다. 네, 들어갔어요. 아, 좋습니다.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군요. 노란 공을 먼저 겨냥하다가 확실히 의심스러웠던 거지. 방향을 바꿔서 뒤돌리기로 성공. 옆돌리기 갑니다. 자, 이게 짧지만 득점이 되죠. 들어가네요. 네, 리버스 엔드 형식으로 득점이 됩니다. 앞서 나가는 마민캄의 4세트입니다. 자, 대회전을 치긴 해야 되는데 수비를 위해서라면 노란 공을 먼저 일목적으로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만. 득점을 위해서라면 빨간 공 옆돌리기를 이용한 공격이 맞거든요. 옆돌리기로 갑니다. 가볍게 아예 대회전. 짧게 보내는군요. 근데 노란 공을 친 거는 안 맞아도 수비야라는 느낌으로 처리를 했네요. 득점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공 포지션까지도 또 만들었습니다. 빨간 공 뒤돌리기 퍼쿠션. 확실히 마민캄 선수가 공격할 때 보면 공수를 다 생각하는 공격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또 이제 포지션 플레이가 되는 공이에요. 왼손샷인데요. 손 바꿔서 뒤돌리기. 네, 길게 퍼쿠션까지 오, 득점이 이게 됩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넉점을 추가하면서 8대0으로 앞서가는 4세트. 뒤돌리기 득점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짧게 봤죠? 잘 가네요. 좋아요. 이렇게 되면서 9점, 한점한 점씩 더 벌려놓고 있는 마민캄. 잘 치는 선수들의 특징 하나가 긴장감이 올라가고 상대가 잘 칠수록 본인도 집중해서 같이 치고받는 스타일이 나오거든요. 그런 모습을 지금 마미캄 선수를 통해서 볼 수가 있네요. 약간 두꺼운 두께로 밀어서 진행을 시켰는데요. 노란 공 오다 멈추고, 아, 짧았어요. 맞질 않아요. 네. 야, 키스가 조금 도와줄 뻔했습니다만. 아, 들어가지 지금도 않았습니다. 아, 저게 과연 힘이 될까 싶을 정도로 약하게 쳤는데 빨간 공 뒤쪽으로 뒤쪽 공간으로 가까스로 빠져서 내보냈는데도 저렇게 짧게 진행이 됐습니다. 당점을 조금 내렸어야 되는 그런 옆돌리기였네요. 자, 2점짜리가 왔네요. 네. 4점, 5점을 보탠 마민캄. 이어서 이선웅 선수의 뱅크샷. 성공! 정확합니다. 네. 추격을 알리는 뱅크샷이 터졌습니다. 이선웅 선수, 오늘 다섯 번째 뱅크샷 성공. 비껴치기죠. 합니다.
상대가 4.5점을 몰아치면서 9점으로 앞서간 사이에 이성 선수가 뱅크샷을 터트리면서 따라가네요. 9대 3입니다. 왼쪽으로 옆돌리기. 빨간 공의 위치가 약간 아래쪽 당구점보다는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 염두에 둬야 돼요. 아, 야, 이거예요, 그 바로. 사이 네. 빠져나가네요. 확실하게 그냥 더 짧게 쳐서 퍼 쿠션으로 보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었고요. 위험한 요소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네. 저 사이가 있었군요. 코너로 가는 길목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위로 아래로 내려가 있는 매길인 경우에는 선수들이 더 조심스러운 샷이 오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함정인 거거든요. 자, 원뱅크 넣어치기. 아, 이거 아우, 빗 아니에요. 나갔습니다. 자, 회전 살짝 빼면서 지금 타격으로 들어갔는데 오히려 회전 주면서 부드럽게 장쿠션을 태우는 것만 못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강하게 쳤죠? 마이너스 회전인데, 아. 그럼에도 저렇게 빠져나가는군요. 역회전이 먹을 내다가 다시 그냥 정회전이 예. 돌아가 버렸어요. 네.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점수는 변함없이 9대3. 타임아웃이 남아있는 이선웅 선수입니다. 돌리기로 가죠. 퍼 쿠션입니다. 아, 참 두께가 아래쪽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하얀 공 위쪽으로 지금 진행이 됐어요. 그만큼 두께가 많이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네. 타임아웃을 부르면서 어렵게 공격을 시작했었는데 앞돌리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런 모습을 보는 건 심리적인 안정감이 지금 준비가 좀덜 단생 덜된 상태에서 슈팅이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비껴치기. 놓치지 않는군요. 마미캄 득점. 10점에 올라가는 마민캄 선수입니다. 이번 4세트 5점을 남겨두고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야 되는 마민캄. 옆돌리기, 아예 포쿠션까지 아래쪽 공간 봤죠? 야. 좋습니다. 네. 좀 위험하긴 했어요. 키스를 만날 뻔했습니다만 다행히 돌아 들어가면서 득점. 이 노란 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흰공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까스로 피해서 득점이 됐고요. 자, 다시 한번 옆돌리기. 깨끗합니다. 빈틈이 없어요. 정확하게 득점 성공하면서 석점 남겨둔 마민캄. 공이 술술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계속 이어지네요. 이번에도 왼쪽으로 돌아서 5 쿠션까지 충분합니다. 득점 성공. 단발 공격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러네요. 장타뿐 아니라 연속 득점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선웅 선수가 무척 어렵죠. 옆돌리기. 좋아요. 자, 이제 매치 매치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인데 마민캄 선수의 오늘 경기 기록을 보니까 1점으로 끝난 경기가 이닝이 1세트에 한 번, 2세트에 한 번, 3세트에 한 번, 나머지 다 연속 득점이었어요. 네. 그만큼 포지션 플레이 능하고 연속 득점을 잘 친다는 마민캄 선수의 그런 경기력이 증명이 됐네요. 자, 원뱅크 마무리는 넣어치기 뱅크샷. 부드럽게. 자, 뒤쪽 마무리가 공간으로 될것 빠집니까? 같나요? 빠집니까? 빠져요. 오, 아. 뒤에
공간이 이렇게 넓어 보였나요? 마무리하지 못하는 마민캄 선수의 뱅크샷. 참. 공 한 개 반 정도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그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네. 사실 저재미에 당구 치는 거거든요. 이게 다 맞출 것 같은데 저런 데 빠지는 네. 데 보면 약 올라요. 생각한 대로 다 되면 재미없겠죠. 네. 이선웅 아니에요.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이선웅 선수의 기세가 여기서 꺾이는 것 같네요. 하지만 끝까지 기회를 잘 잡아내야 되겠습니다. 이번 공격 상당히 아쉽군요. 예전이 좀 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공격이 마미캄 선수가 마땅치가 않아요. 네. 자, 대회전으로 한번 대회전을 한번 시도를 돌려봤네요. 했는데 일목적으로 너무 두꺼웠어요. 같이 수비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네요. 자, 이제는 1점 남겨두고 있는 마미캄. 어려운 공이었습니다. 세이프티 하면서 이선웅 선수가 이제 풀어내야 되겠습니다. 지금 14대 3으로 점수 차이가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 안전한 플레이로 저렇게 한번 같이 세이프티를 해버리면 뱅크샷. 의외로 경기가 좀 쉽게 풀립니다. 없는 공을 계속 풀어치려고 하다 보면 또 의외에서 또 실수가 나올 오! 수가 있거든요. 야, 아깝네요. 그만큼 어려운 공이었어요. 네. 네. 자. 근접하게 잘 갖다 놨었는데요. 시도는 굉장히 좋았죠. 예. 네. 하얀 공 걸치기만 하면 득점이 되는 공인데 득점이 안 됐지만 다음 공도 쉽게 주진 않았습니다. 뱅크샷으로 길게 한번 뽑아볼 수 있는 그런 배치긴 할것 같은데요. 자, 아래쪽 장쿠션을 향해서 지금 먼저 공을 되돌아가기. 맞추면서 진행을 시켰는데 차이가 좀 있어요. 네. 안 들어갑니다. 마민캄 선수가 선택한 되돌아오기. 마미캄 선수가 지금 득점 가능성이 있는 공을 치긴 했습니다만 참 영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선웅 선수가 지금 공격할 게 없어요. 네. 특히 저 빨간 공은 아예 네, 예, 물론 터치를 하지 않는군요. 그림을 그려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 공을 득점시키기에는 참 어려운 공이죠. 결국 이선웅 선수가 공격을 한번 시도해 자, 이 보는데요. 공이 멋지게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오, 해결을 해냈네요. 제가 이선웅 선수를 너무 만만하게 봤네요. 예, 잘 쳤습니다. 자, 리버스를 이용해서 역회전 되돌아오기로 해결을 했는데 답은 저거밖에 없었거든요. 네. 멋지네요. 답은 알고 있지만 저렇게 들어가기가 참 어려울 텐데 확실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마민캄은 14점에 올라가서 이선웅 선수의 실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옆돌리기인데 자, 투쓰리에서 힘이 뒤에 돌면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은 뭔가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해 놨어요. 연속 이득점. 지금 옆돌리기도 사실 쉬운 옆돌리기는 아니었거든요. 내 공에서 속도를 좀 살려내면서 탄력 있게 만들어줘야 득점이 되는 공이었는데 잘 처리했습니다. 옆돌리기. 다시 한번 옆돌리기 만들어낸 이선우 선수 네. 좋습니다. 1점 1점 따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멀죠.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는 이선웅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옆돌리기 특정. 추격이 시작됐어요. 스핀샷을 이용해서 득점 확률을 많이 높였고, 다음 공 끌어서 옆돌리기 좀 짧게 볼 수가 있고요. 더블 쿠션으로 안전한 플레이, 수비적인 부분들도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오, 안뱅크 넣어치기로 갔네요. 샷으로 갔는데요. 이거 조금 분리가 안 됐어요. 아, 조금만 더 타격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좀 아쉽습니다. 좋은 선택을 보여줬습니다. 뱅크샷. 이게 그대로 레일을 타고 들어가면서 빨간 공 쪽으로 잘 꺾이질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께가 이제 워낙 좀 두껍게 맞다 보니까 밀리는 현상이 나왔는데, 자, 마지막 마미캄 선수의 마무리 공은 뒤돌리기로 선택이 됐습니다. 자, 원투에서 최대한 받아주면 마무리가 정확합니다. 네, 마미캄 승리. 4세트 14점에 이미 올라갔었던 마민캄 선수가 차분하게 마무리 성공하면서 64강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자.